안녕하세요. 어, 나 여기. 아, 나 원래 다 도형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또... 아니, 그냥. 동영. 아니, 어깨. 아, 어깨. 어깨, 인상적. 도형, 어깨. 보여줘야겠다. 이거 신발인데, 어, 죄송해요. 제가 신발을 벗어서. 여기 그림 그려줬잖아요. 이거 태용이 형이 커스텀 해준 거예요. 되게 오래됐는데, 처음 보여주네? 갑자기 생각났어. 아, 죄송합니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참말 말고 말해. 좋다고. 이 형은 너무한 게 없다. 이 형은 너무한 게 없다. 어, 나 궁금한 게 있어, 근데. 오, 바로. 아, 너무 일찍 늦었어? 아니야, 괜찮아. 뭐라고 하지 마. 아, 알았어. 처음에. 막 팬들한테 어떻게 목소리를 들려줘야 될지, 어떻게 뭐 이 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멤버들 중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너가 갖고 있는 뭐 많은 부담감들이 있겠지만, 계속 형 도와줘서 고맙고. 어, 좀 감동이야, 진짜. 어, 진짜 감동이었어. 내가 요즘 늙었나봐. 했는데 여기서 진짜 이게 어디가 포인트인 줄 알아? 뱃살? 아니, 여기서 진짜 거짓말이라 왼쪽 가슴만 움직여. 아니야. 어, 진짜? 어, 도영이가 유연하지 못해서 왼쪽? 아니야. 야, 이. 아, 왼쪽 아니야. 아니, 원래 이게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여줘? 어. 야, 근데 봐봐. 왼쪽! 아니야! 아니, 옷이 왼쪽밖에 안. 하나, 둘, 셋, 넷, 에잇, 왼쪽! 어. 뭐야, 진짜 재밌다! 진짜 도영이 형이랑 태영이 형이 너무 친해졌어요. 맞아. 나랑 마크가 친해졌어. 정말. 그, 서로 없이 못 사는 정도. 저희 스케줄이 있단 말이야. 형, 들어보세요. 그, 있었어요. 근데 맨날 음료수를 주문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싶나요? 음료수를 주문시켜요. 근데 막, 카페인을. Okay, I'm first. Okay, he have a big shoulder. So, his outfit is great. 한국말로도 나한테 저 처리. 아, 너 어깨가 아, 어깨가 넓다. 그래서 너가 옷을 입거나 옷을 입을 때 굉장히 핏이 좋고 yes. 춤출 때도 굉장히 멋있는 몸이에요. 제가 제일 멋져 보일 때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 왜냐면은 도영이가 그랬어요.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안돼. 너 태용이 형이 말썽이야. 어?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너만 말썽이니? V 해봐. 그치, 하나, 둘, 셋. 별로일 것 같은데. 와. 다행이네. 네, 오늘은 태용이 형이 개인 사정으로 네, 오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 걔 얘기는 꺼내지도 마. 오늘은 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늘 리더야. 오. 야, 의자 뭐야? 네. 의자 뭐야? 내가 오늘 리더니까 원래 태용이 형이 하던 것처럼 너희들 막 대해볼게. 오. 알겠지, 얘들아? 해. 아, 늦게 일어날게. 아. 태용이 형이 원래 하던 것처럼 늦게 하고. 에헴. 그럼 되자. 어? 오늘은 내가 왕이요. 오. 오늘은 내가 리더가 아닌 왕이요. 아, 이태용 왕이요? 오케이, 그럼 또 내 차례야? 응. 입이 크다. 아, 그래. 좋아. 그래서? 응. 그래서 웃을 때 이쁘다. 오. 오, 좋아, 좋아. 열정이 넘친다. 좋아. 자, 끝. 감사합니다. So cool. 그러면 다음 뮤직비디오 때 또 공개하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도영이 형!
해체. 내 목은 진짜 두껍잖아. 아니야, 형 목도 예뻐. 아니야, 내 목은 두꺼워. 아니야, 이 목은 아니라 짧은 거야. 두껍다고 대박이다. 해주면 안 돼? 여기서 카메라 잠깐 끄면 되겠다. 재밌어질 수 있는데. 와, 진짜 니 잘 나왔다, 니. 아니야, 형이 더 잘 나왔어. 사인 안 돼? 여기다 사인 해야 돼. 자, 뚜껑 열어줄게. 고마워.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와, 진짜 너 사인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대박이다, 진짜. 진짜 쳐다보고 아니야, 있는 것 같아, 형이 나를.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지금 쳐다보고 있어, 이미. 와, 진짜 어떻게 사진인데도 이렇지? 오, 제가 갈비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딱 하나, 둘, 셋. 넷, 저 사실 다 근육이에요. 오, 아닌데? 도혁이의 첫인상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제가 연습생 때 도영이는 견과류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견과류를 많이 먹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엄청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정말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연습생들 사이에서. 네. 태용이 형 첫인상은 잘생겼다. 그거 말고 없어요. 지금 관계 살짝 어색하긴 한데요. 아직 서로 굉장히 많이 노력 중이고. 사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에게 굉장히 막 좀 많이 짓궂을 정도로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친한 사이고 뭐 서로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뭐 아무래도 멤버들 사이에서도 저희 둘의 케미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태용이 형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죠. 네, 돈독하고 서로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네, 욕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도영이와의 우정은 10년 뒤 절친. 야! 오! 야! 야, 같이 혹시 들어오면 어떡해? 지금 같이 했지. 오늘 좀 좋아지려 해. 아, 잠깐만. 아파! 오케이. 그 뮤직비디오에서 복근을 또 공개한 멤버들이 있잖아요. 아니 복근과 갈비뼈를 공개한 멤버가 있잖아요. 갈비뼈 갈비뼈를 공개했죠. 네. 아니 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나 진짜 여기 찍을 때부터 이게 찍을 때부터 이건 이거다. 이거 쓴다. 생각했어. 입은 있었어. 이거다. 왜냐면은 한 세 번 찍었잖아. 셋 중에서 맞아. 뭘 쓸지가 궁금했어. 아. 입은 몇 점? 얼굴 어디? 태용 얼굴 어디? 저. 2+1은 귀여움이. 2+2는 귀여움이. 3+4는 예영이. 4+4는 예영이. 전요. 난 한국말로 해할게. 아, 됐고. 아주 멋있어. 무대 위에서. 좋아. 끝.